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이오닉입니다. 오늘은 블랙 감성으로 꾸며진 멋진 게이밍 PC를 한 대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외형으로 꾸며진 PC의 경우 화이트 구성 PC만 몇 번 소개드렸었는데요. 블랙 감성으로 꾸며진 이번 PC도 상당히 멋지죠. 고객님께서는 원래 레이저 감성의 PC 구성을 원하셨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레이저 케이스가 없는 상태라 좀 난감했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블랙 색상으로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LED 색상만 그린으로 맞춘다면 그게 뭐 레이저 감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객님께 제안을 드렸고요. 상담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이렇게 멋지게 조립까지 완료해드렸습니다. 이번 PC는 대략 355만원에 구성된 고가의 게이밍 PC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PC의 하드웨어 구성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PU는 AMD Ryzen 7 7800X3D입니다. 게임을 위주로 사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CPU죠. 마더보드는 ASUS의 터프 게이밍 B650M 플러스 와이파이 제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메모리는 G스킬의 트라이던트 Z5 네오 RGB 블랙 모델이고요. 16기가 2개, 총 32기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의 GeForce RTX 4070Ti 슈퍼 EX 게이머 블랙 OC 모델로 구성되었습니다. 저장장치는 삼성전자의 980 프로 1TB NVMe M.2 SSD 하나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후면에 장착된 파워 서플라이는 안텍의 네오 에코 850W 풀 모듈러 제품으로 구성되었고요. 이번 시스템이 조립된 케이스는 하이트의 Y60 블랙 모델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튜닝 포인트 슬리빙 케이블은 사이오닉의 커스텀 슬리빙 케이블 올 블랙 색상으로 마더보드 24핀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CPU 냉각을 위한 일체형 순행 쿨러는 리안리의 갤러하드 2 트리니티 SLINF360 블랙 모델을 케이스 상단으로 장착해드렸고요. 케이스 측면에 두 개 흡기팬과 후면 배기팬 모두 리안리의 유니팬 SLINF120 140 모델을 장착해서 깔맞춤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스템 내부의 모든 LED 색상, 지금은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레이저 감성을 위해서 녹색으로 세팅을 해놨지만 ASUS의 아우라 싱크라는 LED 제어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LED 색상으로 언제든지 손쉬운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나름 레이저 감성의 게이밍 PC를 소개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나만의 PC 구매를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위에 카카오톡 1:1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저희 싸이오닉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멋진 시스템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